여자친구. 어? 여자친구? 어, 아, 내가 통화하는 거 들었구나. 아, 야, 통화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예. 통화한 건데. 아니, 그 집에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? 어? 응? 어? 무슨 집에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? 뭐야? 나 얘기해 볼게요. 구두도 들은 거 같아. 얘 위험한 애네. 얘 위험한 애야. 진짜 위험한 애네. 그럼 결혼은 왜 실패했어요? 그럼 결혼은 왜 실패했어요? 응? 아, 77. 왜 이렇게 사기를 많이 당하셨어요? 아니, 왜 이렇게 사기를 많이 당하셨어요? 아니, 야, 너, 너무 정말한데. 야, 야. 그 얘기 하잖아요. 사업을 하다 실패하면 사기꾼이 되고 성공을 하면 사장님이 된다. 아. 그럼 사기꾼이네요? 재훈이 형이 말릴 정도로 대단한 거다. 오늘 씨. 근데 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봐도 돼요? 네. 그 구레나루 스타일은 원래 좋아하시는 스타일이세요? 약간 사각형 분인가요? 준대하는 자면 안 줄 것 같은데. 눈빛이 약간 이제 분위기 가득한 눈빛이죠. 아까 말씀드리자면 조금 겁이 많기도 하고 우유부단한 면도 있고 솔직히 조금 상식이 부족한 부분도 좀 있어요. 아까 힘줄지는 못했잖아요. 한국사 은우 씨지만 너무 반갑네요. 인사가 많이 채졌네. 나 생각 해봤는데 순간 은우 씨도 약간 꾼이네. 아니 그룹이셨어요? 어 원래는 97년도에 너 몇 살이야? 97년 이거랑 반은 제 아빠 차 진짜 많이 들었어. 아빠 차? 아빠 차를 뺐어야지 은우야. 은우는 나를 사람 취급을 안 해. 은우가 약간 화장실 갔다 오는데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. 할 거면 좀 뭐 하고 해야지. 아니 그렇다면 가만히 있어봐. 가만히 있어. 야 은우한테 처음 들어봤다 가만히 있어. 가사가 좀 오그라든다 내가. 야 가사 오그라든다 내가. 아니 이거 왜 떴는데. 가사가 이렇게 했어. 떴는데. 가사가 이렇게 했어. 너무 오그라든다. 가사 탓을 해. 근데 좋은 생각이 있어요. 사부님 근데 라면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? 그거 좀 갖다 주시면 안 돼요? 타입은 이거 타입은 알 텐데. 타입은 알잖아. 타입은 알잖아. 태풍이요? 태풍이요? 두 분 얘기하실 때 알 것 같아 그래서 알 것 같아. 오, 알 것 같아. 뭐가 할 것 같아? 오, 맞아. 알 것 같아. 뭐가 할 것 같아? 손이 일곱이야. 많은 경험을 해봤어. 많은 경험을 해봤어. 보기보다 나이 많아. 안 해봤겠냐고 이 꼬마야.